나이를 얘기할 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이 자기랑 같은 나이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게 비교할 때 어떻게 사용할까요? 먼저 동등 비교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망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거든요. 망또이, 나이가 같다, 나이가 같다는 뜻입니다. 주어 한 A는 B랑 나이가 같다는 뜻입니다. 또이 망 또이 안 아이 또이 망 또이 안 아이 나는 그 형과 그와 나이가 같다. 또는 지수진 지수진 망 또이 징에 망 또이 징에 수진 씨 수진 언니가 냐 씨랑 냐 언니랑 나이가 같다. 망 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비교할 때 동등 비교를 망이라고 합니다. 자, 보다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사용할까요? 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헌. 문법은 똑같지만 망 대신에 헌이라고 하시면 돼요. 헝 또이 헝엠토 하이 또이 또이 헝엠토 하이 또이 나는 엠토투시투 동생 보다 보다란 뜻이에요. 하이 또이 하이 또이 2살 차이입니다. 매 또이 우리 엄마는 매또이보다 누구보다요? 매타이팍, 매타이팍, 박 선생님, 남자 선생님을 다이라고 했죠? 매타이팍, 박 선생님의 엄마보다 헝, 더 많아요. 얼마 몇 살이요? 네살더 많아요.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망또이 같은 경우는 망 뒤에서 바로 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헌 같은 경우는 그 주어 이 뒤에서 사용하셔야 돼요.